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차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발목이 접질려서, 자주 접질려서 온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잠시만요. 족근골 유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족근골 유압이라는 건 뭐냐면, 족근골, 우리 몸에 족근골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디 갔더라? 이거는 오른발인데요. 경골, 짝가는 거 발목 비골. 자, 이 경골과 비골의 아래에 있는 요 뼈들을 족근골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7개고요. 요 아래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중족골.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게 중족골.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중족골. 요 중족골 아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뼈는 지골입니다. 가지지자에서 발가락 뼈죠. 그리고 근위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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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위지골. 이건 원위지골. 여기는 중위지골. 원위지골.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중족골, 근위지골, 원위지골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중족골, 근위지골, 중위지골, 원위지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골이 하나, 두 개인데 엄지는 나머지 발가락은 지골이 세 개씩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새끼 발가락이 근위지골이 있고 중위지골이 있고 원위지골이 있는데 중위지골하고 원위지골하고 붙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 부러지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중족골을 지골을 빼고 쭉 돌려서 경골하고 비골을 뺀 나머지 부위가 족근골입니다. 몇 개 있냐면 쭉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뒤꿈치를 뼈라고 하는 거 7개가 있습니다. 손에는 수근골이 8개인데 발에는 족근골이 7개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름이 다 있습니다. 옆에서 본 거예요. 이제 발 옆에서 봤는데 짜잔 보면 발을 이렇게 옆에서 본 거죠. 이 뼈가 오른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바깥쪽 뼈죠, 바깥쪽. 이걸 거골. 이걸 주상골. 왜 주상골은 배주자 써서 주상골이에요. 이렇게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상골. 그리고 설상골은 세 개가 있어요. 내측, 중간, 외측 설상골. 그리고 이건 사각형, 입방형처럼 생겨서 입방골. 이렇게 7개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각각의 이제, 뼈들이 다 분할이 되어 있고 연골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관절이 이루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 움직입니다. 다 관절. 그래서 요 사이들이 뼈 하나하나의 사이들이 다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연골로. 그런데 자라면서 성장기 때 자라면서 이 뼈가 연골이 아주 매끈매끈한 연골로 딱 분리돼서 관절을 이루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족근관 유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섬유성 족근관 유압이 있고 골성 족근관 유압이 있어요. 골성 유압은 아예 우리가 족관절 이 뼈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뼈가 완전히 뼈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혀 안 움직여. 안 아파요. 근데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뒤꿈치에서 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뼈가 완전히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안 움직이겠죠. 그런 분들은 뭐 평지길은 상관없는데 비포장길이나 등산길에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뼈하고 이 뼈 사이가 이제 관절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딱 붙어 있다는 건 뭐가 이제 뿔룩 튀어나와서 붙어 있다는 거죠. 뿔룩. 예를 들어 여기 이 뼈와 이 뼈를 붙이는데 여기에 뭐 본드치를 두들두들 하면 본드치라는 데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룩 튀어나와 있겠죠. 그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게 자꾸 자극되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관절이 딱 붙어서 안 아픈데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게 자극이 돼서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골성 유합입니다. 코알리션이라고 하거든요. 보니 코알리션, 본, 골의 코알리션 유합. 그래서 족근골 유합은 이런 골성 유합이 있고요. 섬유성 유합이 있어요. 이 뼈와 이 뼈 사이가 아주 맨질맨질한 연골, 유리보다 더 맨질맨질, 얼음보다 더 맨질맨 미끄러운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울퉁불퉁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섬유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얘 막 웃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딱 붙었는데 골성 유합이 아니라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막 누가 봐도 이게 딱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서 엉겨 붙어 있는. 그래서 근데 살짝 움직여. 근데 그때마다 아파. 그래서 요런 것을 섬유성 유합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잠시. 네, 방송이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해서. 어쨌든 이렇게 섬유성 연결이 있으면은 이제 삐끗하면 아파요. 그때 섬유성 결합이 있으면 그때 이제 환자분들은 아 접질렀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외래 환자분 오는 발목을 접질렀다고 자주 접질린다고 오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발목이 이렇게 접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질리거나 이렇게 접질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볼 때 요 부위, 자 멀리서 볼게요. 요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요 구멍이 아니라 구멍 바로 앞에 요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자. 접질렀는데 안쪽이 아프다고 그래요. 내측 복수뼈 어디가? 자, 여기가 거골이고 이거 종골 뒤꿈치뼈라고 했어요. 요 부위, 요 부위는 원래 관절이 아니에요. 관절이 아니고 요 부위도 관절이 아닌데 얘랑 얘랑 뼈로 완전히 붙으면 상관없는데 붙을랑 말랑 붙을랑 말랑 이 뼈 주상골하고 이 종골하고 붙을랑 말랑 붙을랑 하는 말랑 하는 분들도 있고 이 거골하고 이 종골하고 이 뒤가 이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붙을랑 말랑 거의 붙어 있는 섬유성 결합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운동하다가 삐끗하면 여기를 통증이 한 2, 3주 갑니다. 여기나. 그래서 이 발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른발이에요. 오른발. 그래서 환자분이 자주 접질러요. 근데 어디가 아프세요? 찝어보세요. 그러면 안쪽 복숭뼈에 아래 뒤쪽 여기가 아파요. 불룩 튀어나오는 데가. 여기도 아 그래요. 딱. 여기 자꾸 접질린다 그래요. 자, 또 어떤 분들은 바깥쪽 복숭뼈에 앞쪽에 쏙 들어간 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가 접질린 게 맞아요. 여기 거골하 관절에 접질린 분들은 거기가 맞는데 쏙 들어간 거에 앞에 뼈와 뼈 사이를 누르면 아! 맞아요. 여기가 접질러요. 그러면 여기는 접질린 게 아니라 종, 주상, 유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족근골 유합 증후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여기입니다. 발목의 내측. 네, 내측이에요. 발목의 내측. 안쪽 복순뼈. 잠시만요. 네, 전화가 와서. 흔들리네. 그래서 접질렸어야 되는데 접질렸어요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발목의 내측 복수뼈 아래 뒤. 네. 여기가 족근관 유합 중에서는 제일 흔합니다. 이게 한 50%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45에서 50%. 근데 요거의 반대로 쭉 돌리면 바깥쪽 복순뼈, 아까도 바깥쪽 복순뼈라고 했죠. 여기가 각쪽에서 앞에서 보면 네, 바깥쪽 복순뼈 옆으로 돌려서 보면 바깥쪽 복순뼈의 앞쪽에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만지면 쏙 들어가는데 거기가 아야 하면 접질리면 원래는 누르면 아프거든요. 정상인 사람도 그 양쪽 비교해봐서 유난히 아프면 여기는 접질린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이 주상골과 이 종골, 주상골과 종골 사이 여기, 여기가 이 뼈와 이 뼈 사이가 막 맞다면서 여기가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꽉 누르면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섬유성 결합, 즉
주상 결합인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는 한 40에서 45%. 나머지 한 5%, 10%는 여러 군데 있고, 얘가, 거종유합. 거골과 종골의 유합. 그래서 거종유합. 여기가, 적군골 유합의 전체의 한 45%, 50% 정도 되고, 종골, 주상골, 유합. 여기, 바꿨죠? 여기가 전체 적군골 유합의 한 40에서 45%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양하게 있어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발목이 접질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뜨끔하면서 약간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섬유연골이, 섬유 조직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데 오래 가요. 한 2, 3주도 가고 그래요. 환자는 뭐라고 느낀다고요? 발목을 자주 접질러요 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은 이제 CT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엑스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CT 찍어봅니다. 그냥 내비두면 되나요? 그 내비둬도 돼요. 그냥 걷는 거좀 천천히 하시면 되지. 좀 쉬시고, 운동 좀 쉬시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이게 한번 증상 생기면 자주 재발해요. 원래는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평생 살면서 모르고 사는 분도 많은데, 어느 날 그냥 심하게 운동하다가 심하게 발목을 딱 접질리는 거나 외상이 있었을 때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좀 무리하면 증상이 욱신욱신하고 접질리는 듯한 증상이 좀 자주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자주 나타나면 이런 이제 통기부스를 한 3주에서 4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주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 근데 그거는 영원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정상처럼 얘하고 거골하고 아예 그 종골하고 주상골 사이가 뼈가 우짜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깎아내면 되죠. 절골술 하면 돼요. 또 안에서 거골하고 종골하고 여기가 뼈가 안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 그래서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붙어 있게 이 뼈를 깎아내면 되죠. 그렇습니다. 절골술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깊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절골술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의사선생님들은 조금만 떼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재발을 잘하고 깊게 많이 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건 환자분들께서 거종유합 다시 한번 안쪽 복숭뼈의 아래쪽 뒤쪽에 여기가 아픈 분들은 자주 접질렀을 때 여기가 아픈 분들은 거종유합일 수도 있다. 또 환자분이 자주 접질린다고 느끼는데 여기 발목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홈복 들어간 요 부위가 아니라 그 앞에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여기가. 그러면 아 거주상이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치료 방법은 좀 쉬는 거. 한 2주 쉬지 뭐 운동 안 하지 뭐 그래도 좀 아프면 주사 한번 맞아보면 몇 개월 동안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거기다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뭐 진단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통기부스 잠시만요. 이런 통기부스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통기부스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도 이제 하지만 뭐 어떤 방법도 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임시 방편이다는 거 근본적인 치료는 째서 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아주 부드럽게 연골 유합이 관절이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깍지 끼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붙은 것도 아니고 안 붙은 것도 아니고 관절인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이런 거를 뼈를 깎아가지고 이제 벌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통증 정도가 심하고 오래 가고 자주 간다면 수술하는 게 낫고, 뭐 이번에 뭐 한두 번 그런 건데 뭐 별로 난 그냥 지내면 한데 그럼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